지난 주말 양주에서는 시장 취임 2주년을 맞아 시민 문답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해 시장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시장이 이에 대해 답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시내버스 부족 등 교통난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강수현 시장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양주 옥정호수공원에 모였습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는 교통 문제였습니다. 한 시민은 옥정 회천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빠르게 느는 데 반해 버스 노선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도 개통까지 적어도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쪽에 독바위 쪽에 입주하는 단지가 4,500가구가 입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노선이 101번 딱 하나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간격이 35분, 40분마다 다니거든요.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는 간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 시장은 열악한 대중교통 현실에 공감하며 똑버스 운행과 함께 내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시에서 업체 손실을 보전해야 하지만 실정에 맞게 노선을 조정할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만약에 준공영제가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런 부분 그 노선 조정권도 사실 우리 시에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하나하나 그런 부분은 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하철 1호선과 GTX 신호선이 지날 회천중앙역 신설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강 시장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일단 그 9월쯤에 발주해서 그 일단 업체를 12월에 선정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해서 그 일단 저희가 2027년 그 상반기 일단 마무리하는 거로 해서 일단 우리 그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 시장은 발전이 더딘 서부권에도 임기 안에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꼭 그 서부권에 제가 임기 중에 해결하고 싶은 것은 의정부 지금 그 녹양동 쪽부터 해서 그 연결되는 도로 그리고 저기 우리 양지역에서 연결되는 도로하고 또 광적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우회 도로를 어떻게든지 개설해서 일단 교통 문제부터 좀 해결해줘야. 이외에도 이날 시민문답 콘서트에서는 자전거 도로 관리 부족과 옥정 물류창고 이슈, 주차장 부족 문제 등 건의사항이 이어졌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강 시장이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앞으로 어떻게 시정에 반영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